그거겠죠? 지난 2018년 3월 30일 태어난 보람이 좋아하는 캐릭터 앞에서는 흥을 주체하지 못했던 아이. 우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 살아있다면 4살 생일을 얼마 앞뒀을 보람이는 어쩌다 이곳에서 홀로 숨져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의 친구가 이제 아기 자체가 있다. 딸이 이사를 가면서 죽이고 간 것 같다. 신고자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아이의 외할아버지. 발견 당시 안방 창문가에 엎드린 채 누워있었다는 아이. 내부 장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때문에 명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CT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골절됐다가 유합이 된 흔적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아사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아이는 어떻게 두고 나오셨어요? 11월에도 애기 사진 올렸던데 일부러 같이 사는 척 위장한 겁니까? 보라미를 홀로 두고 집을 떠난 엄마는 22살의 김씨. 2월 10일 날 이제 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전 남편과의 아이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랬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재혼을 한 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어요. 제가 이제 엄마 품에서 못 자라왔잖아요. 보람이도 자기 엄마만 찾고 저도 엄마 품이 좀 더 맞다고 생각했었고. 재혼할 상대가 보람이를 친자식처럼 키울 거라던 김 씨의 말을 믿었다는 친부. 하지만 이사를 갔다는 말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다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하던 지옥, 보라미를 홀로 두고 집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라미를 외면한 전부인 김 씨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보라미 아빠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국과수 본원에서도 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는 아이의 외할머니인 석 씨임이 확인된 겁니다. 죽은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는 석 씨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딸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보라미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 손주를 안고 있는 이 석 씨에 의해 어느 순간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이라고 DNA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한 개도 안 나왔는데 그 DNA밖에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시작하고 나오면은 소국 촬영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걸 좀 다 거짓말을 한다 할게. 그걸 20대 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낳은 딸이 맞다, 숨진 아이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석 씨가 검찰로 송치됐던 날 경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망한 이 아이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석 씨가 신고 전날 죽은 아이를 발견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만을 추가로 밝혀낸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 여전히 석 씨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자일 확률이 친자가 아닐 그 확률보다 99.9999% 높다는 얘기고요. 네. 상대적으로. 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DNA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은 석 씨와 죽은 아이가 모녀 관계라는 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남은 숙제는 석 씨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처음 경찰은 석 씨가 회사를 쉰 기간을 출산 시기로 추정했습니다.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아이를 신생아인 보람이와 바꿔치기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출산 후에 한 달은 더 지난 후잖아요. 그럼 배꼽은 이미 떨어졌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배꼽은 출산 후 2주 내외에 그러니까 10에서 14일경에 떨어지게 되고 한 달 이내에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이는 지난 2018년 4월 9일에 배꼽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보람이라면 정상적인 시기이고 사진 속 아이가 보람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 역시 3월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재수사했을 때쯤인데 근무복을 받았는데 예. 좀 작다, 배에 살이 많이 쪄서 좀 치수를 바꿔야 되겠다. 재입사를 했던 2018년 2월 말 한 달 전에 맞던 작업복이 배 둘레 때문에 맞지 않았다는 석 씨. 여러모로 3월에 석 씨가 출산했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인 성모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잘 맞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죽으냐고 엄청 잘 먹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일반인들 분석할때는 거의 동일이로 나올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국과수조차 사진만으로는 두 아이를 구별해내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분석에 사용할 아이의 사진이 턱없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겁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는 여정의 시작. 그것은 아이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일로 보입니다. 전화기 켜진다. 보람이의 친모 김 씨가 죽은 아이를 방치하기 두 달 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보람이가 태어나기 전 기록된 아이의 흔적부터 아이가 방치되기 두 달여 전인 2020년 6월 23일의 모습까지 전부 5천 개에 이르는 단서들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경찰이 특정한 시점, 출산 직후 병원에서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3월과 4월 기간에 찍힌 아이의 사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살짜리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동일한 아이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귀에 대한 변화는 태어났을 때 시기부터 성장하는 시기 동안에 구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해서 착안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된 거고요. 출산 직후부터 4월 말까지 아이의 오른쪽 귀 모양이 찍힌 사진들을 골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거의 동일한 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죠. 오른쪽 귀에 대한 결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3, 4월에 찍힌 사진들 속 인물을 동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바뀌지 않은 보람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귀인데요. 이제 왼쪽 귀 같은 경우는 변형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로 측정한 결과 왼쪽 귀에서 큰 변화가 확인됩니다. 접혀있는 부분도 많고 귀의 모습이 4월 1일부터 해서 계속 어느 정도 변형이 좀 있는데 4월 28일경에는 펼쳐져 있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5월 달도 그렇고. 태어난 직후 사진을 보면은 보람이의 왼쪽 귀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붓기가 좀 빠진 다음 날에도 확연히 관찰되는 왼쪽 귀의 형태. 병을 태어나는 날에도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에 찍힌 사진에서부터 큰 변화가 보입니다. 분석감만 놓고 보면은 이전과 비교해 동일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왼쪽 귀 모양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날짜 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국내 귀 성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오정은 교수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흔히 귓바퀴라고 부르는 귀의 바깥쪽 명칭은 이륜입니다. 그리고 귀 안쪽에 있는 Y라인의 연골을 대이륜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이륜이 나누어진 부위 중 위쪽을 상대이륜, 아래쪽을 하대이륜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그 명칭은 삼각Y입니다. 이륜이 안쪽으로 좀 과하게 말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이륜의 상대이륜과 하대이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이륜이 안 보이고요. 상대이륜과 하대이륜 사이에 있는 삼각와라는 공간이 안 보입니다.
이 A 사진을 보면은 다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고요. 이 사진을 놓고 보자면은 심하지는 않지만 아주 경도의 위축기 1단계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4월 7일까지 관찰되는 왼쪽 귀 모양은 기능적 문제는 없지만 형태적으로 변형된 위축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월 28일 이후의 귀 형태는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면 이륜이 쭉 이어지고 대이륜과 상과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A에서는 어떤 문제가 보이고 B의 사진에서는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의학적으로 볼 때 4월 28일 이후 촬영된 왼쪽 귀에서는 이렇다 할 구조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귀는 출생 전에 엄마 뱃속에서 발생이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전부 다 출생 전에 완성이 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살이 될 때까지 성인 크기의 한 90% 정도까지 다 자라거든요. 근데 크기가 커지는 게 대부분이고 형태적인 변화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21일 사이에 바뀌었을 두 아이. 이제 바뀐 시점을 좀 더 좁혀봐야겠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로는 엄마의 산후조리 때문에 한동안 석 씨의 집에서 지냈던 보람이 다음에 석 씨 집 위층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김 씨는 아이를 데리고 신부의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이런 이 펌블럭 같은 건 왜 붙이신 거예요? 원래 붙어 있었어요? 이게 장모님이 붙이라고 방열지 된다고 지금 한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앞서 봤듯 지난 2018년 4월 28일 이곳에 있던 아이는 보람이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 석 씨의 집에서 이미 아이가 바뀌었던 걸까? 그래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친부가 알 수 없었을까? 아기를 인동으로 데리고 온 게 대략 언제쯤이라 하셨죠? 사진 보여드려. 어쨌든 지금 4월 21일, 22일까지 계속 지금 상호동이죠? 네. 이제 왔네요. 4월 23일 밤 10시가 넘어 친부의 집으로 처음 왔던 아이. 이날 찍은 두 장의 사진 중에는 아이의 왼쪽 귀가 일부 찍혀 있습니다. 화질을 개선하자 좀 더 뚜렷해진 귀 모양. 출산 뒤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니 아직까지는 보람이가 맞습니다. 하루 뒤인 4월 24일의 사진. 그런데 귀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보람이의 왼쪽 귀에서 관찰되었던 특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뀐 아이의 귀 모양에 가깝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해서 4월 23일까지는 동일 인물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되고 24일 이후부터는 다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다 있었어요. 친부의 집으로 온 지 단 하루 만에 아이는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날 바뀐 게 더 있습니다. 갑자기 벽면에 무언가가 생겨난 겁니다.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 친부의 집 벽면에 설치된 그것은 석 씨가 보람이 친부에게 권했다던 폼블럭입니다. 이날은 혹시 집에 계속 있었는지 일을 나갔는지 기억나요? 4월 24일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폼블럭이 같이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퇴근을 해서 보니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폼블럭. 정황상 그날의 방문자는 석 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보람이 곁에 둘째 딸 김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김 씨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아니, 잠을 못 잤어요. 이때 보람이가 이제 계속 맨날 새벽마다 울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김 씨는 늘 잠을 부족해 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특정할 수 없지만 아이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추정이 가능하려면 그날 석 씨는 낮 근무가 없었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석 씨의 근무 시간은 오후 8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낮 시간 동안 석 씨에게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장모님은 운전조차도 못하고 차도 없으셔요. 이거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전히 침묵 중인 석 씨. 하지만 모든 정황은 석 씨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석 씨는 총 4장의 편지를 통해 아이의 죽음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시작 시점이 조금 낯섭니다. 2월 8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이틀 전입니다. 아, 어떡해. 알았네. 근데 사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2월 8일 저녁 6시에 대한 자세한 묘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석 씨에게 의미를 가진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보면 2월 8일 저녁 6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보람이를 사망 상태로 발견한 시점이 2월 8일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드는데요.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2월 9일에는 유난히 청소도구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 전날 미리 아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청소도구를 가져왔고, 신고 이틀 전인 8일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이미 안 것으로 보이는 석 씨. 그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등 뭔가를 실행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간 2월 8일의 얘기를 숨겨온 건 혹시 조력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선 아니었을까? 아이의 죽음을 처리할 방법을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것은 아이의 정체를 아는 조력자일 겁니다. 그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사라진 보람이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씨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도 이 안에 물론 보이지만 자기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외도를 숨기려고 했다면 왜 아이를 굳이 곁에 뒀을까?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서 볼 방법이 오직 보람이에 바꾸는 것만 있었을까? 즉 석 씨의 선택들에는 나름의 명분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야만 하는 그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제3의 인물이 이 둘을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을 만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밖에 없기는 해요. 그럼 바꿀 수 있겠죠. 석 씨가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한 배경에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석 씨의 지인이 들려준 얘기는 묘하게도 우리의 추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보람이 준다고 해바라기를 직접 그리고 그랬어요. 두 아이가 태어나던 무렵부터 해바라기에 심취했다는 석 씨. 재운을 불러온다는 세간의 믿음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해바라기에 대한 석 씨의 애착이 지나쳐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조력자에 대한 힌트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두 아이의 운명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바람과 지금의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애를 바꿨다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끔찍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사내를 그렇게 두고 왔다는 게 더 끔찍했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아동학대예요.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비참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데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더 수사기관이 포커스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은 끔찍한 비밀을 간직했던 두 엄마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스스로도 원치 않았을 삶에 놓여졌던 두 아이입니다.